네,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입니다. 초소형 전기차고요. 이번 전시에서 나왔는데 국토부나 환경부 인증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디자인도 아마 이게 픽스된 걸로 생각합니다. 기존 올 초에 3월 달인가 4월 달에 서울 모터쇼에 출시했을 때하고 좀 네, 전면부에 보시면 앞에 커버가 하나 있는데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부분이 아니고 워셔액 같은 경우를 넣는 곳입니다. 충전하는 소켓은 차량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거는 전해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안쪽에 보고 있는데요. 거의 디자인은 예전하고 비슷한 걸로 이제 생각됩니다. 왼쪽에 이제 USB로 동작하는 오디오나 화면 등이 있고요. 우측에 기어, 이제 후진 기어는 없습니다. 이제 뉴트럴 놓고 측면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면 되는 요게 뾰족 튀어나온 거 있는데요. 이게 비상 깜빡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요. 뒤에 성인이 타기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후방 카메라가 그렇게 주사 카메라가 이렇게 동작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히터하고 에어컨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약 1,500만 원 가량이 책정돼 있고요. 정부 보조금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약 500만 원 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12월 초나 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